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27일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이 내일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최우선, 도시환경재생의 새바람, 생활밀착형 복지실현, 지진 피해 완전극복 등 시민중심의 시정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며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이강덕 시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포항의 정체성인 철과 바다, 과학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S플랫폼 시티 포항 2025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철강도시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에너지강관 전문 인증센터와 그린스틸 혁신생태계 구축을 시작으로 영일만 관광특구, 환동의 크루즈 운항, 해양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배터리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습 등 도심 녹색벨트 확충, 도심하천 생태복원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시재생 추진과 녹색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덕 시장은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 확대를 통해 생활밀착형 복지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112로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정부 주도의 특별도시재건 프로젝트 추진 및 관련 대안사업 발굴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